뭐 수능 때문에 10시부터 시작하네. 뭐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늦추나요? 자, 어떻게 주식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이게 전 중요하죠. 뭐제 방은 뭐 단타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폭풍우를 이겨내면 황금 열매를 맺는다. 이 제목으로 제가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늘 뭐, 저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갑니다. 지루할지 몰라도 사실은 시장이 온통 지금 이 상황이 시장 상황을 한번 자취 한번 가면서 볼까요? 천천히.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 삼바 주식 매매 정지, 개미들 날벼락, 증시 핵폭탄급 파장 예고. 뭐 이게 뭐 아주 아우성입니다. 삼바 편입했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 80% 날벼락. 즉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심사. 삼바에서는 행정소송 들어간다 그러죠. 바이오 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이게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에 힘을 줄어주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그 국가에다 소송을 건게 지금 몇 조죠? 보기만 하님도 어서 오세요. 몇 조죠? 외환은행 때문에 지금 손해봤다고 지금 돈을 갖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엇이 또 최근에는 또 무슨 짓을 했냐 하면 현대차에다가 투자했다가 돈을 5천억을 날렸대요.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현대모비스하고 그다음에 현대차에다가 14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라. 우리 주식을 끌어올려서 돈을 다시 벌게 해라. 지가 돈 잃고 나서 어디다 대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게 돈 가진 자의 장난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돈을 벌어갈 건 엄청나게 벌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가에다 소송까지 걸은 단체가 또 현대차에 14조 자사주 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폭락이 오면 꼭 반대에서 모환 종목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자, 오늘 실제로 그런가 같이 볼까요? 이걸 보고서 참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죠? 장난치고 자기네들은 돈 잃었다고. 그죠? 다시 돈 벌게 해달라. 참 엉뚱한 얘기죠. 아지 그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지네들이 잃었으면 지네들 책임이지. 그걸 왜 기업에다가 떼밀라고 그래요? 지금 저 현대차가 8조뿐이 없어요. 돈이. 근데 8조를 다 사서 자사주를 사달래요. 그러면 기업은 뭐 갖고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일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이런 건 아주 번때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더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자,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차하면 그죠? 흔들어가지고, 뉴스 흔들려가지고, 주식 팔게 만들고, 지네들은 뒤에서 또 사가지고 돈 챙기고. 알면 머리 아파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기는 길이 뭘까? 개인 투자가 이기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멀리 보면서 이기는 길을 딱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수없이 많은 비법을 여러분이 찾아낼지 몰라요. 오늘도 또 찾죠. 근데 그런 비법이 과연 여러분한테 그게 맞는 답일까요? 그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멀리 찾지 말고 자신하게, 자기 자신한테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오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답을 뒤집으면 정답이 되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 될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장이 변하면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해요. 그런가요? 이건 뭔가요? 뭐, 한올바이오 파마는 왜 올라가죠?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바이오주, 그죠? 힘드니까. 최소한 기업이 기술 수출 정도는 하는 기업만 매수해라. 기술 수출도 없는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조심해라. 또, 제가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 삼성바이오? 언제 난리라고 그랬을까요? 삼성바이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위원들한테 강의하는 차트 기법을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어떻게 알아? 신고가를 돌파하면 따라붙어라. 신고가를 돌파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추세를 이탈하면 날려버려라. 그것은 다 고평가로 끝났다. 그죠? 이 자리에서 잘라버렸으면 무슨 일이 여러분한테 있었을까요? 8만 명이 물렸다는데요. 개인 투자 8만 명에다가 지금 펀드들이 그 헬스케어 종목들을 담은 펀드들이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M펀드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수십조가 이제 걸려들었겠죠. 물론 상장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기법만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냥 끝났잖아요. 뒤에서 왜 만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서 딱 잘랐으면 템플턴 전문가가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기법이 이거예요. 천기누설하는 거죠.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하면 날려버려라.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은 어때요? 그냥 팔아버려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시초가를 돌파하는 종목은 사고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날려버려라. 이거 왜 사야 돼요? 신신지약이 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때고 다 필요 없어요. 신규 상장 종목은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날려버려요. 한 100개 종목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정답이 딱 나오죠. 천기누설이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하면 우리 이런한테 여기서 날려버려요. 날려? 그랬더니 날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야, 죽었습니다. 기술이 뭐 엄청나대, 어쩌대, 그 관계없습니다. 딱 여기서 잘라먹고 나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차트 기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예? 이 한 가지만 알았어도 산발을 어떻게 했다? 날렸다. 날렸다. 그죠? 근데 안 날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렸지, 뭐. 물렸잖아요. 가장 간단하죠? 너무 쉽잖아요. 주식이 어려운가요? 물론 어렵죠. 사는 방법도 어렵고, 파는 방법도. 사는 방법이 어려운가요? 파는 방법이 어려운가요? 사는 방법도 어렵고, 파는 방법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매도만 어렵다고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매수가 어쩌면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아무 때만 사면 매수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슬슬 한번 같이 그러면 시간여행을 한번 즐길까요? 주식은 즐겨야 돼요. 주식은 왜 하는 거예요?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돈 버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복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일 이거 그냥 단타하다가 얻어 깨지면 아이고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아유 너무나 아파. 아 그럼 저축해놨는데 뭐 걱정이 이렇게 뭐 있어요. 그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아니, 편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미 투자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네들은 행복하고자 하는데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죠? 난리 치고요. 엘리엇은 지네가 현대자동차 한번 보자. 자, 현대자동차. 해석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벌린 겁니다. 템플턴이 여기서 난리라고 그랬을 때, 이게 왜 난리인가 그랬을까요? 한국전력 부지를 테헤란로에 얼마? 10조 3천억의 공매를 받으면서, 그죠?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죠. 자금을 다 쓰는 거잖아요. 10조라는 돈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땅부자는 될지 몰라도 주주한테는 불리한 거죠. 왜요? 유보를 많이 까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또 부자가 됐다고 더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역까지 와 보니까 돈이 얼마나 날라갔어요? 엄청 날라갔죠. 그죠? 기관 이익이 그냥 막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현대차에서 이제 분기별로 배당 준다, 분기별로. 그래서 중간 배당이 생긴 거예요. 중간 배당이 왜 생겼어요? 중간 배당이 없었잖아요. 중간 배당이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기관 이익이 막 쏟아부어버리는데 개인들만 물려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와서 현대차, 현대차 노래 불러봐요. 제가 여기서 난리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물건을 만들어서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뭐예요? 재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고 재산이 늘었거든요. 재고 재산이 얼마나 느냐? 2조가 늘어요, 2조. 2조가 늘기 때문에 이걸 매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3천만 원에다 몰빵해가지고 제가. 빨리 팔어. 큰일 나. 이걸 보면 알잖아. 재고가 2조가 늘고 있는데 어떡할 건데? 이때가 2014년입니다. 재고가 이렇게 늘어갖고 결국 어떻게 여름에 8월 달에 기아차 1인당 두 대씩 팔아갖고 와. 그 뉴스가 아니라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고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어떻게 안전부지 하면서 그냥 와장창 떨어지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무 분석을 안 해요. 그냥 차트로만 대응하려고 그래요. 차트가 뭔 정답이에요, 다? 아니에요. 한번 보자. 그죠?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봐봐요. 왜, 이거, 여러분들이 수많은 진단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도 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처럼 얘기한 사람은 아마 글쎄, 없을걸요. 이게 어디서 왜 매도를 했을까요? 예. 지금 반등해주죠? 물론 재무분석이 전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왜 매도를 했을까요? 왜 매도 사인을 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때 당시에 뭐요? 악재가 몇 가지가 나왔냐면, 펀더멘털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한전을 투자해서, 한국전력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투자해서 잔뜩 물려서 들고 온 사람 무척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서 매도하게 한 이유는 차트 기법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뭐가 나빠졌냐면, 그날 당시에 새누리당이 뭘 했어요? 개인 투자자, 개인 살고 있는 누진제를 갖다 어떻게 해요? 완화. 그죠?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뭘 했어요? 원전 정지. 그럼 원가가 부담 생겼죠. 화력발전소가 많은 대한민국에 석탄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뭔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유엔에서 제재를 해서 북한이 중국에 석탄 수출을 금지시켜라. 석탄값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뭘 벌렸어요, 또? 화력발전소를 뭘로 바꿔요? LNG 가스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더 많이 올라갔죠. 실적, 그러니까 뭐 3개월마다, 어닝 쇼크, 적자, 적자, 이러면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차트는 일단 둘째 치고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도 없이 우량주라고 사서 들고 와서 50% 손실, 30% 손실 사람들이 지금도 들고 온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제 방에도 들고 와요. 이걸 차트로만 대응했고 우량주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사야 되는 거죠. 차트도 여기 기법이 다 들어있는 거죠. 팔아야 될 자리.
뒤집으면 살자리다. 진짜요? 역발상이잖아요. 뒤집으면 살자리, 뒤집으면 발자리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차트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뒤집으면 살자리잖아요. 그죠? 뒤집으니까 팔자리였잖아요.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뒤집어 봤으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차트로 봤을 때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아무도 뒤집어 보지 않았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한번 여기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고지식한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고 숨은 그림 찾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데 여기 숨은 그림이 이렇게 뭐 새가 들어있고 뭐 여기는 또 차가 들어있고 찾습니다. 열심히 찾는데 안 보입니다. 나는 뒤집어 이거를 뭐죠? 책을 김플터님도 어서 오세요. 뒤집어 보시는 분만 3번 나는 찾을 때까지 잘 찾기 때문에 뒤집어 보지 않는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솔직하게 한번 눌러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숨은 그림 찾다가 안 보이면 뒤집어 봐야 되는데 뒤집어 보지 않는다 4번 뒤집어 본다 3번 나는 돌려가면서 봅니다 3번 근데 왜 아니 뭐 열 사람도 못 눌러 아이 67명이 왔는데 아 이렇게 분위기가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아파서? 손가락이 아파서 안 되나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거치지만, 솔직히, 예, 4번을 눌리신 분들은 아직도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은 고집이 세죠. 그죠? 왜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네,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위해서 여러분들 차트도 자꾸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요. 아 뒤집어 보니까 기가 막힌 살자리잖아요. 그러면 얘 뒤집어 보면 어떻게 팔자리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우량주라고 사니까 그냥 아이고 죽겠네. 우량주 4, 50% 손실 뭔 한 번만 뒤집어 봤으면 얘를 팔아버렸지. 그죠? 한 번만 여러분이 뒤집어 봤으면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살자리예요. 한번 뒤집어 봐요. 그죠? 가석도 님도 어서 오세요. 아, 뒤집어 보니까 기가 막힌 살자리잖아요. 맞아요? 우와, 그렇네. 이걸 살자리였는데. 살자리였는데. 그런데, 팔자리에서 사서, 여기까지 들고 오니까 50몇 프로 손실, 그 다음에 아, 한국전력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이러면서 사가지고 아주 속을 버글버글 끓고 있죠.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전부 손실. 아, 이거 한국전력은 우량한 종목이야. 우량한 종목. 우량한 종목이 뭐예요?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우량한 종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식은 돈 버는 기업보다 더 팔아 그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돈 버는 기업.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우량한 기업이에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1조 4천억. 작년 2조 7천억. 반토막 났대. 처음으로. 이제 가을이 돌아오니까 그나마 전기를 많이 쓰니까 실적이 좋아졌겠죠? 작년 12월은 근데 왜 나빴냐? 자,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니까 주가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업의 가치잖아요.
가치 투자가 뭐 별거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커지는 기업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차트가 오르락내리락 거든 그건 관계없어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많이 와 어제 여러분이 편히 그게 뭐예요? 걱정 없는 투자잖아요. 행복한 투자. 너 돈 벌었냐? 이번에도 실적 개선됐던데? 한올 바이오 파마. 왜 이런 건 사라 그러면 안 살까? 그죠?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살까? 저도 모르죠. 그죠? 왜 이런 거 사라 그러면 돈을 꾸준히 벌고 가네? 그죠? 그러면 사서 묻어놓으니까 알아서 지가 가더라. 그죠? 알아서 가더라.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 없는 투자는 시장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성공의 기회는 행운만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편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기회는 모두 달콤한 독일 뿐이다. 우연한 기회에 돈을 벌었을지 언정 결국은 돈을 다 뺏긴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부어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명인 피터 린치도 손해를 봅니다. 그죠? 손해보죠? 예. 네. 손해를 두려워한다면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으며 주식에 투자하는 손해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럼 손해를 줄이고 이익이 났을 때 그걸 최대한 확대해야 전체적으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간 종목은 다 잘라요. 손해 볼 땐 보더라도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손해는 빨리 잊어버려야죠.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을 정했다면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소 속도가 느리더라도 종잣돈이 터질 때까지, 커질 때까지 적금을 붓듯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도 되고 또 주가가 많이 조정하면 추가 매수한다면 손실이 나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죠? 예? 걱정 없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것은 부실 종목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실 종목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죠? 한국전력이 부실 종목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재무분석을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우량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산다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요. 주식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이죠. 탐욕에 흔들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부정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긍정적인 뉴스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공포에 질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인다. 영원히 하락할 것만 같아서 공포가 주는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매도하니까 여러분이 돈을 잃게 되는 거죠. 폭풍과 치는 주식시장에서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고 겸손하라. 느리게 가는 길이 오히려 빠른 길임을 잊지 말자. 느리게 가는 게 빠른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가다가 다 다치는 겁니다. 급등 상한가 종목이 실적이 좋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종목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러분이 종목들을 가서 보면 급등 상한가 나오는 종목치고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돈을 엄청 벌 것 같지만 거기서 돈을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식 농부가 손실을 하고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두 개만 들어볼까요? 대륙제관 팔았나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뒤집었구나. 에? 대륙제관 요즘에 와서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뭐예요? 이거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헷갈려. 뒤집어졌구나.
자, 이게 많이 떨어졌죠. 11%인가 들고 있는데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또 조광피혁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아마 이거 팔았으면 1,500억 원 챙겼을 거예요.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희생해보겠다. 이런 정신으로 한번 안 팔고 100억씩 버는 기업이 배당을 안 줘서 주주총회 가서 주식투자 시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예요. 얼마나 싸게 샀을까요? 이 바닥에 샀겠죠. 아직도 돈을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만 안 되는 거죠. 뭘까요? 폭풍우가 치는 주식시장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업 분석.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재무 분석을 해야 되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하나같이 뭐라 그러죠? 기업 분석? 그따위 다 필요 없어. 적당히 하면 돼. 너무 자세할 필요 없다. 근데 누구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까요? 자, 종목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엄청나게 나갔죠.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그런데도요, 이걸 사라고 여기서부터 계속 유리원도 해도 손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물려 있으니까. 2월 달에 제가 컬링을 보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야, 저거 컬링을 보지 말고 저 영리에, 예, 어깨 위에 있는 휠라를 봐라. 가슴에 붙은 휠라 로고를 봐라. 저 기업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에서 인수하면서 뭔가가 실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기업은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2월 달부터 매수시킨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129%가 아니죠. 229%인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무 분석이 필요 없다? 아니, 시장이 폭락한데 얘는 왜 갔습니까? 129%가 아니, 잘못했네. 자, 가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2월 달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자주 보여서 어제 신고가를 했죠.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갔죠. 2월 달입니다. 이게 언제요? 동계올림픽이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컬링을 보면서 우리 이런데 투자한 건데 지금 얼마 나갔어요? 129%가 아니라, 예, 216%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도 그렇게 사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사라. 또 사라, 또 사. 왜? 사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광고가 엄청나다. 애들이 좋아하는 광고다. 그죠? 미스 코리아 7명이 광고를 때렸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 실적은 또 엄청 좋다. 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가치는 커지고 있으니까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진짜 따라왔지. 계속 여기서부터, 그죠? 올림픽부터 사라, 제발 사라. 여기서도 몇 번 사라. 아유, 20몇 프로, 한 번은 30몇 프로. 그죠? 여기 온 사람 지금 200몇 프로, 216%. 말도 안 돼.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무섭게 나가냐?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금만 떨어지면 참지 못하고요. 급하게 먹는 데만 갔다가 다 박살나요. 좋은 종목 들고 가라면 못 들고 가요. 그냥 이격났다고 다 잘라서 없어요. 216%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려서 없어요. 매도세는 아직 안 났죠. 강력하게 보유하라 그랬죠. 들고 가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투자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수익 큰 놈이 있으면 여러분이 뒤늦게 아직 안 와도, 아직 수익이 크게 안 나도 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고 가지는 못해서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역사적 평준화 시킨다 그래요. 여러분의 포트를 역사적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계좌들을 다 보여줄 때는 다 뭐예요? 올라간 종목만 보여주고 떨어진 종목을 한 개도 안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어주나? 그럼 한번 돈 잃은 계좌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수익난 계좌만 보여주지 말고 잃은 계좌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왜 그걸 안 보여주냐? 난리가 날 거리요?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손실이 났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보유하고 거기다 정석 투자를 가서 오래오래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가려는 거죠. 그죠? 가려는 겁니다.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시장에 폭풍과 몰아쳤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이 회사 갑자기 망했나요? 또 볼까요? 이건 뭐죠? 우리 산업. 어제 난리 났죠? 무슨 일이 벌었냐? 그동안 공매수에 공매도 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아니지만 우량한 기업인데 실적이 탁월하지는 못해서 주가가 공매도로 엄청나게 손실을 주고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계속 샀습니다. 살아.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장기로 보고 꾸준히 매입해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어제 자그마치 양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폭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적 개선이잖아요. 그러면 실적 개선에 대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또 배워야 돼요. 실적만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서 매수해야 되나요? 때에 따라서는 실적이 좋아서 바로 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또는 조정해놓고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실적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태까지 실적이 뛰어넘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전분기와 전년 동분기의 실적을 훨씬 뛰어넘으니까 어제 강력하게 나간 겁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또 사고 또 사고. 더 사라, 제가. 여기서 산 사람은 더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은 더 사라. 참 멋지게 올라갔죠, 어제. 하루에. 자, 또 갑니다. 이게 뭔가요? 대한항공이죠.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동남아 지진 멈추고 일본의 태풍이 가라앉으면서 여행객이 늘 거다. 더군다나 유가까지가 80달러가 넘던 유가가 얼마 떨어졌어요? 65달러를 깨버리더라.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또 들고 가자. 매수를 딱 60일 올라타자마자 매수! 어제 못한 게 갭상승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죠. 이것을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한참 흘러내린 다음에 60일 터치하자마자 매수 들어갑니다. 쌍바닥이라고요? 쌍바닥 잘 안 삽니다. 왜요? 쌍바닥 주는 척과다 또 떨어지거든요. 실적이 부진하면 또 떨어집니다. 우리는 쌍바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리 쌍바닥, 올라가는 쌍바닥은 좋아할지 몰라도 내려가는 쌍바닥은 절로 좋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쓰리 바닥이니까 사야 됐나요? 후아 바닥이니까 사야 되나요? 더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 기법이 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 자, 대한항공. 에? 자, 그러면 이게 바닥 잡았으니까 사야 됐나요? 바닥이니까 사야 됐나요? 왜 근데 더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산 사람하고 여기서 산 사람은 뭐 차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바닥 잡았으니까 이젠 사야 된다. 바닥이다. 정답인가요? 이거 쌍바닥이니까 또 바닥인가? 정답인가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적이 부진했다면 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미끄러지겠죠. 또 바닥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산 사람은 바닥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사는 사람은 바닥이라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안 사지요. 안 삽니다. 추천도 안 나갑니다. 아, 바닥이라고 잘 샀다고 기분 좋았는데 더 떨어져 버렸어.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다 뭐예요? 바닥에 산 거로 얘기하죠. 맞나요? 자, 어떻게 나갔나요? 갭상승, 매수, 또 매수, 두 번. 어떻게 됐어요? 또 나왔지. 이렇게 나간 건 뭐예요? 어제 보니까 실적이 4천 몇백억? 기대치에 엄청나게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올라갔다 그러면서 갭상승으로 나온 거예요. 얘하고 같이 나간 게 누구예요? 바로 한진칼. 전 여러분 다 알려드릴게요. 한진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진칼. 장대 양봉 나와버렸네. 갭상승이네, 똑같이. 그죠?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고서 매일, 그죠? 바닥에 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거기도 바닥에 샀다 그럴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차트 기법이 다 100%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내려가는 쌍바닥 이런 거는, 그죠? 쌍바닥? 맞은 것 같죠?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쌍바닥? 쌍바닥 샀는데. 올라갔어. 기분 좋았어. 또 떨어졌으면 쌍바닥이냐? 그럼 또 이게 뭐예요? 이젠 또 이렇게 해야죠. 짝꿍댕이 기법이니까 이게 맞는다. 여러분 차트가 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나요?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식농부의 최소한 돈이 일하게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은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돈 버는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차트가 최고야. 빨리빨리 먹고 나와야 돼. 근데 그렇게 부자 됐나요? 또 갈까요? 두 번째. 위기에도 이길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파악해서 그릇 크기를 키워야 돼요. 경제학 자님도 어서 오시고. 위기에도 이길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 투자는 예금과 달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자신이 원금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죠.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그죠? 진분홍님 어서 오시고요. 마음의 그릇이 쫑재기 마음인데, 항아리 마음을 흉내내다가는 가진 돈을 모두 강탈당하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보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그 방엔 종목이 몇 개입니까? 나는 다섯 종목만 샀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두 종목만 샀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벌었을까요?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종목만 작게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 1억을 들었으면 30종목, 330천만 원 담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20종목 담으면 안 되나요? 왜 그걸 두세 종목만 달라고 그러죠? 왜 다섯 종목만 담으려고 그러죠?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몰빵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해서 대박 돈을 벌었을까? 거의 없어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몰빵 아니면 집중 투자를 해요. 진짜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분산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비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벌써 뒤집으라는 거예요. 위기에도 이길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파악하면 그릇의 크기를 알죠. 야, 내가 만약에 이거 투자해서 손실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이만큼 투자하면 안 되잖아. 잘못됐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몰빵할까요? 안 하지요. 자기는 무조건 과도한 자신감에 그렇게 투자하면 돈 벌 생각하기 때문에 돈 잃을 거라고 생각해서 몰빵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됐는데도 몰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게임은 뭐서 이미 벌써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자신의 마음의 글을 스스로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다 날렸으면, 이 돈을 다 날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을 하고 투자하면 여러분의 비중이 정해지겠죠. 아니야, 이 종목을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담았는데 50% 빠져 500만 원 날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 50%를 돈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나는 좋은 종목이니까 참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천만 원이 되겠죠. 내 마음의 그릇이, 그죠? 단 100만 원 잃어도 못 견디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만 원이 마음의 그릇이죠. 그럼 그 사람의 비중은 5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말에 실감이 간다. 1번. 그렇지 않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딱 정했으면요. 아유, 글쎄, 난 여기다 한 뭐 5천만 원 담아도, 글쎄, 손실 나서 2,500 잃어도 내가 끄떡 안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2억을 몰빵했는데도 1억을, 지금 현재 1억을 잃고 있어도 여러분이 끄떡도 안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억이 마음에 그릇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종목을 몇 종목을 까든 자신의 마음에 그릇 만큼 비중을 담으면 이 종목은 진짜 좋다, 분석해서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렇게 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은 요렇게, 요렇게 쫑재기 마음인데, 이 항아리 마음이 하루아침에 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게 탐욕과 공포라는 거잖아요. 요 마음 그릇은 요만한데 이거를 갖다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나는 쫑지기 마음입니다. 아이고, 나는 100만 원을 갖고도 그죠? 20만 원 잃으니까 난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의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비중을 어겨서 자기가 1000만 원을 담았으면 이 사람이 잠을 잘까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욕심만 앞서서 내가 사면,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사면 다 부자 될 거라 생각해서 왕창왕창 몰래 질러요. 그래 놓고 이제 손실 나면 그냥 끙끙 앓아요. 그죠? 전문가가 미워지고, 저것도 전문가냐, 인간아,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티로 돌아서게 되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돈만 투자하면 다 돈 벌 거라는 과도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래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정석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중을 지키고 가고, 내가 50% 빠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분석할 때 충분히 돈 버는 기업이었었고 불량한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걱정이에요? 부실 종목 사놓고 거기다가 몰빵해놓고 내가 돈 벌겠다고 감남비에서 내 입에 연시 떨어지기를 바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뭘까요? 이거잖아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현금 보유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다리가 세 개가 버팀목을 주니까 흔들리는 시장이 와도 여러분의 투자가 마음 놓고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비중을 지켰습니다. 분산해놨습니다. 그죠? 현금도 일부 보유했습니다. 여러분 어떠니까요? 예? 그 다음엔 투자해서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의 목표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은 왜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투자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투자는 이미 잘못된 거죠. 맞나요? 자, 또 볼까요? 템플턴은 이제 과거에 비중의 원칙,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자금 관리, 이 세 개의 다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부실 기업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부실 기업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실 기업을 자꾸 만져요. 그죠? 부자 투자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고.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여러분이 행복하다 생각하고 편하게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더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집니다. 아, 이게 회사 나와서 돈, 주식시장에서 돈 잃고 화가 난다고 가서 그죠? 있는 대로 짜증내고 화내면 그 집이 행복해질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돈 잃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면 그 집이 행복이 나올까요? 오늘 단타 치다가 오늘 돈 잃었습니다. 에이, 재수없는 날이네. 벌써 재수없는 날이라고 말을 할 때부터 이미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종목을 쓰고 사서 편안하게 가면 왜 아내하고 남편한테 나쁜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안 하죠. 이게 뭐예요? JYP.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하나금융인가, 뭐 하나금융투자인가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하나가 실적 부진하는 한마디에 아, 팔, 뭐? 아이씨. 얼마요? 85억? 100매도가 안 냈다고 85억 내서 실적 부진이라고 딱 하면서 여기 딱 떨어뜨리는 순간 제가 기업 분석을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이론이. 전문가님 거 어떡할까요? 뭘 어떡해요. 걱정할 일 없지. 예. 이거 팔아야 되나요? 에이, 저건 너무 과도해. 그죠? 오늘 또 올라가네요? 올라가나요? 시장이 아직 개장 안 했죠? 이 떨어질 때, 아유, 걱정하실 것 같아. 예, 기업 분석을 보니까, 지난번에, 지난, 저기, 봐요. 85억 나왔죠.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상치는 100억인데 85억 한 거예요. 아니, 작년, 지금 9월 달에 11억 난 게 85억이면 어닝이잖아. 그럼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그런데 뭐, 그 말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장대 은봉 떨어뜨리고 그냥 확 쏟아부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실적 더 좋아야 되는데. 작년 11억인데, 올해, 에? 3분기에 무려 85억이 나는데, 100억 안 났다고, 기대만큼 못 했다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작년 9월 달에 11억. 이번 9월 달에, 아니, 3분기에 얼마? 85억. 전분기에 91억이 났는데, 요거 좀 부진했다고? 이 기업은 뭐 저거 하다고? 애널 한 번 보고서 하나에 그냥 와장창. 저거 과도한 하락이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올라가 버리죠. 얼마 수익 났을까요? 여기서부터 사서. 트와이스가 어떤 펀더멘털을 보고 샀을까요? 트와이스가 일본에 전국 투어를 들어가는데 5일 만에 뭐죠? 전표가 다 매진이 돼 버렸습니다. 야, 저건 좋은 일이다.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나 보다. 트와이스가 그렇게 인기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매수. 또 사라. 괜찮다. 또 사. YG란 사고 이것만 사준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SM을 샀죠. YG는 지금도 안 샀어요. 우리 이런 데 YG 신청 안, YG를 추천 안 하고 SM을 추천했어요. 누가 왔죠? JYP하고 SM하고. SM 어제 강력하게 나갔죠.
자, 지난번에 과도하게 떨어뜨린 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애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뭐죠? 공매도 쳐서 짜릿하게 돈, 그죠? 불과 며칠 사이에 공매도 쳐서 싹돈 챙겨가고요. 그죠? 누군가는 공매도 쳐서 이때 이걸 이용해서 돈을 딱 챙겨가고. 근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장난친 것뿐이잖아요. 좋은 기업, 돈잘 버는 기업에 가만히 있었더니 알아서 수익은 키우더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쭉 가고 있는데. 쭉 가고 있는데. 사서들. 근데 여러분 팔고사고해서 이렇게 벌었어요? 또 볼까요? 이건 뭐예요? SF. 조정에도 참고, 조정 내려와, 조정 올라가, 조정 올라가, 조정 신고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신고가로 나와요. 기업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언제나 주식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가더라. 언제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해서. 근데 나는 조정 없이 상승만 하기를 바라지요. 조정하면 이거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지요. 뭔 일이 벌어진 건가요? 또 신고가요. 왜 이렇게 못 들고 가는 거죠?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와,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우리 산업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COD 히터, 그 PTC 히터, 전기차에는 PTC 히터, 수소차에는 COD 히터가 얘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은 그저 우리 은행이 아니죠. 어떻게요? 그죠?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서 가봐라.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 어제 멋지게 나갔는데 괜찮나요? 하나를 더 줬지요. 무료 방송에서 뭘 줬나요? 여러분한테 뭘 사라고 그랬나요? 기억하시는가 한번 보죠. 안 사봤겠지. 유료하고 거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줬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하죠. 아, 그러지 말고 종목 하세요. 무료 공짜 종목 좀 주세요. 공짜 종목. 뭐 사보라고 그랬나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나 보네. 우리 산업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줬는데 뭐라고 그랬죠? 현대중공업 아닌데요. 현대중공업도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 말고요. 현빈이하고 주연하는 드라마 제가 얘기 안 했나요? 김세현과 현빈이의 드라마 12월 1일 날뭘 한다? 예, 시작된다. 캐스비님이 제대로 했네. 스튜디오 드래곤. 기업 돈도 잘 번다. 돈도 잘 번다. 사면 어때요? 쑥 사서. 그러면 어때요? 실적도 좋아요. 볼까요? 여러분 봐봐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66억, 335억. 180억 벌었지만 이번에 또 실적이 얼마요? 또 이번에도 실적이 215억 벌었대. 215억? 그러면 얼마요? 200, 300, 어우. 395억. 작년 실적을 또 넘어갔네? 야, 너무 잘한다. 나도 그럼 사야지? 드라마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 더 가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사서 담아요. 돈잘 버는 기업이니까 여러분 담으면 되잖아요. 한꺼번에만 질르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서, 아, 가만히 있어봐. 천천히 매수 가담 해볼까? 여러분 돈이 되잖아요. 아, 그런 게 투자잖아요.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갖다가 막 질러. 공부도 안돼 있는데요. 기업 분석은 한 개도 안 하고요. 이 기업이 뭘 만들면 그 기업이 재고 때문에
그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투자하는 방법.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요, 철두철미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 그러고서 뭐, 퍼가 어찌돼서 뭐, 퍼가. 아까 퍼가 안 싼 게 어딨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가지고요, 유통주를 하면 퍼가 안 싼 게 어딨어요? 다 퍼가 싸니까 그거 쫓아서 사야 되나요? 퍼가 싸니까 사야 된다? 그건 한계만 아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 퍼가 싼가요? 그럼 한번 사보시죠. 롯데 쇼핑. 퍼가 얼마예요? 응? 롯데 쇼핑도 이렇게 당기순이 그동안에 사드 보복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퍼가 적자니까 안 나오나요? 당기순이익이. 그죠? 자. 퍼가 얼마예요? 16인가요? 비싼가요? 자. 여러분이 퍼가 싸다고 그러면 어떤 기업을 가볼까요? 퍼가 싸다고 다 좋은 건가요? 네,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종목은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판단해보고 지표를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기업을 철두철미하게 돈을 보는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얘가 잘 보나, 돈을? 저는 잘 보나? 근데 왜 이런 걸 살까? 템플턴의 식구들은 왜 살까? 퍼로 따진다 그러면 휠라 코리아가 얼마예요? 예? 이게 이렇게 갔는데. 퍼로 따지면 이게 뭐 얼마예요, 이거? 무지하게 높아서 여러분 사지 말까요? 퍼로 따지면 지금 얼마예요? 15? 14? 14가 고평가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이거 잘 안 보니까. 우리는 퍼를 잘 안 봐요, 솔직히. 퍼를 잘 안 봐요. 예, 퍼를 잘 안 봐요. 아, 영업이익을 잘 내면 되는 거지.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지금? 이번에 739억이야. 그럼 2,745억이야. 작년에 4.4분기까지 2,175억이야. 무려 2,745억이야. 10배로 따져도 얼마예요? 2조 7천억이에요.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얼마예요? 3조 3천억입니다. 더 가야 될까요? 20배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만 내도 얘를, 그죠? 영업이익만 내고도 10년이면 그냥 사버릴 수 있어. 주식을 통째로 사버릴 수 있어. 그 정도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시장의 가치예요. 기업의 가치는 뭐죠? 그것을 영업이익으로 봤든 자산가치로 봤든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로만 보고 부실 종목 갖다 상한가 간다고 그거 쫓아댕기고 그러다가 전부 깡통나무. 아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부실 종목을 만졌잖아요. 부실이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은 한 개도 안 보고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제품을 뭘 만드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삽니다.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 맞아요? 잠시 후에 볼까요?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히 많죠. 그냥 가서 부실 종목 가서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없이 하나씩 떨어지고. 잘 모르는 중국 기업 사가지고요. 뭐 이스트 이런 것들이요. 아, 뭐예요? 이스트 아시아. 그냥 죽어라 떨어지는. 이게 다 뭐예요? 다 부실 기업 매수하는 거잖아요. 이걸 살려면은요, 최소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뭐 분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기업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재무부 정보에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뭐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차트 보고만 산 거잖아요. 차트 보고만 샀더니 내리막길이었잖아요. 얘가 지금 중국 기업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초가를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한테 알려줘.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
도망쳐라. 지금까지 하락이잖아요. 간단하네. 간단하죠. 시초가를 태어나서 시초가를 깨고 내라고 하면 도망쳐라. 그런데도 이게 바닥이라고 또 사가 또 물리고 바닥이라고 또 샀다가 또 물리고 계속 바닥이라고 샀다가 물리기만 하지. 돈 버는 게 없어. 그죠? 아무것도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건지 보여야 되잖아요. 돈 버는지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증거 자료가 없는데 뭘 여기다 왜 사요? 안 사면 되죠. 뭐 이 종목 아니면 2,000개 종목에서 여러분이 골랄 종목이 없어요. 수두룩해요. 실적이 101억, 72억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해서 얘들아 날 갈 때까지 간다. 바닥으로 가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상장 폐지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게 보이질 않는데 뭐라 들어가요. 그죠? 맞아요? 그냥 추천이라 하면 다 나가요. 사람들은 추천이 무슨 뭐 다 맞춰요? 다 맞추면 템플턴 이거 다 맞춥냐? 100% 다 맞춥니까? 못 맞춥니다. 어떤 전문가도 못 맞춰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포트를 골고루 담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면 기업은 철두철미하게 분석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깡통을 안 내주니까. 근데 기업 분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볼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좀. 아, 주식농부나 저기 뭐죠? 존이란 분한테 둘이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기업 분석할 필요 없습니까? 아마 웃을거리요. 아, 그건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지요. 한 분은 공인회계사 출신, 한 분은 제도권에서 10년에, 그죠? 뭐 2,500 자산? 본인 책을 읽어도 기업 분석은 철저히 하면 할수록 좋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을 여러분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같이 또 가겠습니다.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가야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폭풍처럼 몰아쳐도 기본 중에 기본을 여러분이 지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업에다 저축했는데 밥 먹듯이 살잖아요, 누구는요. 그죠? 자, 그럼 노래 하나 듣고요. 또 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가기 전에 그죠? 너무 조급하지 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 제목으로 가기 전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